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선출 방식을 결정짓는 선거제도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요한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당대표 한 사람에게 모두 위임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고 결정권을 위임받은 당대표는 장구 끝에 악수를 두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유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꼼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농단을 멈추십시오. 오만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한 번 큰 오점을 남긴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